스승님께서는 현대를 사는 사람들은 평균 100세 인생, 즉 80세에서 120세를 산다고 하셨습니다. 인간이 할 일 없이 오래 사는 것은 가장 큰 고통이며 그 의미 또한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인간은 태어난 목적만큼의 업을 벗었다면 굳이 이 무거운 육신을 뒤집어쓰고 120세까지 오래 살 이유가 없고 되도록 빨리 천상계에 가서 육신 없이 가볍게 일하는 것이 더 좋지는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렇게 누구는 80세를 살고 누구는 120세를 산다고 했을 때 과연 어느 쪽이 좋은 삶이며 이렇게 수명이 각각 달라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질문 올립니다. 예. 우리가 육신을 받아갖고 이 인생을 산다라는 것은 목적성이 있어서 그렇게 사는 건 이유 없이 오는 법칙은 절대 존재하지 않고 0.1mm도 그는 법은 없다. 모르고 살고 잘 못 살든 어떻게 했든 간에 바르게 살았을 때 목적성을 가지고 사람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사람하고 동물하고는 틀린 거예요. 동물은 동물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인간은 인간이 삶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 게 우리가 바르게 사는 것이냐를 찾아봐야 될 때가 온 것이다. 내 자신을 알고 우리 삶을 바르게 풀어갔을 때 우리는 어렵게 살지 않고 고통 속에 살지 않게끔 돼 있는데 바르게 사는 법칙을 모르다 보니까 전부 다 고통 속에 살고 가는 겁니다. 라는 것인데 지금 왜 100년 사는 인생을 지금 우리가 받아왔는가? 그러면 이 사람들은 누군가? 100년 전 뭐 1000년 전 뭐 이렇게 만년 전 이래 되면 우리가 그때는 우리가 왜 사는가? 사람이 이게 있기 때문에 그 삶의 용도에 한해서 우리는 40대까지 살 때가 있고 60갑자로 살 때가 있고 요런 것들이 이때까지 이게 진화 발전하면서 있었던 환경입니다. 진화 발전. 그렇게 진화 발전이라고 하는 게 인간 진화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우주의 진화하고 맞물고 있다. 우주 진화와 인간 진화는 맞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주에서 우주가 운행되는 데서 제일 늦게 등장한 사람들이 인간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인간은 제일 늦게 등장을 했는데 이 우주를 생산시킨 자들이 또 있습니다. 이거는 인간이 아니고 원소예요. 원소는 인간으로 치는 게 아니에요. 이 우주 운행이 되게끔 한 천지 창조를 일으킨 본 장본인이 원소들인데 이게 지금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영혼 원소들이다 이 말이죠. 이것이 천지 창조를 일으킨 이는 주체가 되는 겁니다. 주체라 그러나 주제라 그러나 이게 말의 용어는 내가 잘 모르겠는데 주체자가 되는 맞죠? 주체죠. 주제는 아니죠. 주제는 주제 넘는 게 주제고. 그렇게 인간은 우리가 지금 인간이고 육신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 토킹을 했기 때문에 인간이고 그래서 인간이 육신하고 분리가 되면 영혼이지 그때는 인간이 아니에요. 영혼. 영혼이라고 하는 이 우리가 이게 에너지란 말이죠. 이게 원래 인간까지 들어오기 전에 원소라고 이야기해요. 인간 육신을 받아가 오기 전 그때는 원소인데 원소들이 이 우주를 창조시킨 거예요. 그렇게 천지 창조를 일으키게 한 장본인이다 이 말이죠. 자꾸 인이라고 들어가니까 또 말이 자꾸 섞이니까 이게 나중에 말장난에 또 내가 또 휘말릴 수가 있겠는데 이 용어들을 설명할 게 아직까지 마땅치 않아서 그래요 이게. 그런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와가지고 왜 우리가 100년 사는 인생을 지금 사느냐. 우리는 완성된 진화가 완성된 자들이니까 100년 살게 돼 있다. 이게 100년 안팎으로 사는 거예요. 100년 안팎으로 이제 앞으로 시대가 100년 안팎으로 사는 시대입니다. 이 누구부터 지금 베이비 부모들부터
그러니까 베이비 부모들 후에 지금 70대들 있죠. 70대들은 100년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지금 70대들은. 근데 60대 용띠부터 100년 사는 인생이에요. 이게 완성자다. 이렇게 이야기네요. 완성자다. 완성자가 되면 원래가 1000년 전, 3000년 전부터 우리가 돌을 닦으면서 항상 입으로 이야기하는 소리가 있어요. 100년 사는 중생들아. 이제 100년 안팎을 사는 중생들아. 이 소리는 1000년 전에도 했고, 뭐 7000년 전에도 한 소리입니다. 근데 그때 100년 사는 사람이 몇 명 있었느냐 이거지. 평균으로 우리가 사는 데에서 100년 안팎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일본 같은데 지금 뭐 저 120살도 살고 뭐 그런데 벌써 넘었으면 매 사람이 그래 사는 거지. 전 이 100년 안팎으로 사는 그 시대가 온 것은 아니다 이거죠. 근데 100년 안팎으로 산다라고 하는 거는 100년 안팎으로 너희들 할 일이 있다. 그래서 100년 안팎을 살아야 된다. 요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수한 DNA로 태어났고 가면 갈수록 진화를 해가지고 우수한 DNA로 태어났고 우수하게 작품이 완성이 됐다라는 것은 이 인류에 할 일이 있다라는 이 할 일을 하기 위해서 살아야 되는 시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00년 안팎을 사는데 100년 안팎을 어떻게 사냐? 건강하게 산다. 억지로 묵고 더 묵고 살 움직이고 근육도 많이 안 쓰고 이래가 100년 안팎을 사는 게 아니고 평범하게 우리 삶을 사는데 100년 안팎을 사는데 건강하게 산다. 요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걸 교육을 잘못 받고 사는 방법을 몰라갖고 술을 많이 못 붓나든지 그러면 수명이 조금 줄어들 수 있습니다. 세포들을 자꾸 자극을 시킨다든지 해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문제를 만들 수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좋은 남자친구를 만났는데 이거 갖고 자꾸 싸운다. 그러면 수명이 줄어듭니다. 형제들끼리 돈 때문에 막 자꾸 이제 시기를 하고 뭐 이렇게 욕심을 내며 한다. 그럼 또 수명이 줄어들어요. 이게 어떻게 자라갖고 어떤 일을 하느냐 따라가지고 우리는 정확하게 100년 안팎을 살고 건강하게 살고 가게 돼가 있는데 이게 이제 중간에 살면서 자꾸 누구를 이렇게 뭐 시기한다든지, 자꾸 정신적으로 싸운다든지, 내가 서로가 이렇게 막 이렇게 뭐라거나 하여튼 막 그런 거, 뭐 이렇게 하면은 요 할 때마다 내가 수명이 줄어드는 꼴이 나는 거죠. 여기.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을 바르게 하고 교육을 바르게 하고 바르게 성장해서 내 일을 하면 100년 안팎을 정확하게 사는데 건강에 무리 없이. 어디 병원에 뭐 신세를 지고 뭐 약방에 신세를 지고 뭐가 뭐 이래가며 고치가며 사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우리는 어렵지 않게 살 수 있게 돼 있다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아프고 힘들고 뭐 이런 것들은 뭔가 잘 몰라가 이거하고 싸우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수명이 줄어드는 겁니다. 한 시간이 줄어들든 뭐 이게 1년이 줄어들든 10년이 줄어들든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해갖고 나를 자꾸 수명을 줄어들게 하고 왜 그러면 이렇게 하면 수명이 줄어드느냐 그거하고 싸우고 보내는 시간 때문에 너는 갖추는 걸 바르게 갖추어서 바른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자꾸 소멸된다. 우리가 바르게 성장을 해갖고 바르게 일을 하면은 내 할 일을 다 하고 가는데 건강하게 할 수 있는데 내가 바르게 안 자라고 다른 짓을 하면서 자꾸 이렇게 하면은 내가 교육이든 질량이든 갖추는 데에 내가 모질하게 된다 이거죠. 한 30년 헤매봐요. 그러고 나면은 우리가 이 질량이 모질해. 배워야 될 시간에 못 배우고 딴짓된 거죠. 그러면 어떤 미션을 줘도 우리가 그 미션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고 그러니까 그거하고 자꾸 싸운단 말이죠. 그럼 네 할 일을 못 할 거니까 그러니까 사고 나가 죽든다든지 우리는 사는 것은 할 일이 있어 사는 거예요. 할 일 없으면 살 필요가 없어. 근데 보통 우리가 그 좋은 음식 많이 먹고 병원에서 막 이렇게 다니면서 자꾸 살아가죠. 이런 사람들은 삶이 추해요. 좋아요. 추한 삶은 인생 산다 하는 게 아니다. 이것이 지옥이지.
우리는 남은 인생들을 사는 사람들은 그런 분들을 봐가면서 우리가 그렇게 안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 그것이 교과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는 뭐 120살 사셨는데 건강했는데 행기 뭔데? 행기 뭔데? 그런 거는 헛인생 사는 것밖에 안 되고 그 안에서 우리가 그쪽에 시간을 낭비해야 되는 그것 또한 그것을 바르게 봤다면 이야기가 다르죠. 어떤 면은 쓸 게 있지만 어떤 면은 냉철하게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것 또한 교육이 있었다. 가정 교육이었었다.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100년 안팎으로 사는 이유는 할 일이 있어서 그렇다. 그래서 이 홍익 인간들이 세상에 태어나면 인생을 100년 안팎 사는 인생으로 태어난다. 그래서 지금 용띠부터 해가지고 베이비 부모들부터 홍익 인간들입니다. 홍익 인간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완성된 피조물이다.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지금 하는 일들이 이제부터 세상을 빛나게 할 것이고 인류 평화를 만들어낼 것이고 이는 사회적인 일을 하는 이제 모든 인간들이 살아야 되는 원인을 찾아내고 바르게 살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그러한 연구들을 시작을 할 것이고 이런 사람이 존엄성을 만들어내야 된다. 이런 거죠. 사람이 비굴하게 살게 해서도 안 되고 사람은 고귀한 존재임을 이제 너희들이 지금 이걸 확인시켜줘야 돼요.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미래에 인간들이 진짜로 홍익 인간으로서 세상을 아주 즐겁게 사람을 널리 이롭게 사는 그런 사람으로 살게끔 이끌어가는데 초석을 놔야 된다. 이것이 홍익 인간 일대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모르고 있다 보니 그 일을 못하는 것이지 이걸 알고 나면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를 하고 만져가면 그 일을 하고 가게 돼 있다. 우리가 우리 할 일을 바르게 할 때 우리는 사는 데 의의가 있는 것이고 보람이 있는 것이지 우리 할 일을 못하는 게 오래 살라 그런다. 이건 욕심이고 그래서 가면 갈수록 추해지는 겁니다. 할 일이 있어야 사는 데 보람이 있는 겁니다. 만일에 할 일을 못하고 추하게 산다. 내처럼 할 일 못하면 이렇게 추하게도 사라진다라는 걸 후손들, 후배들한테 지금 가르치고 있는 교과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다. 그는 옳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살리두고 있다는 것은 네가 삶으로서의 다른 사람들한테 영향이 미쳐서 다른 사람들이 내처럼 안 살게 하기 위한 하나의 그 교과서로 남기두는 사람들은 있다. 이걸 오래 살았다고 대단하다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하면 이건 뭔가 한참 착각이다 이 말이죠. 그런 프루테이저도 조금은 있다. 있지만 이제부터는 홍익 인간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완성된 사람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인성 교육을 갖추어 가면서 이제 이 세상의 인성 교육이 무엇인지 인성 교육이라는 거는 사람 교육이에요. 사람이 살아나가는 법칙이 있다라는 거죠. 자연에서. 요걸 인성교육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이 언제는 어떻게 살고 언제는 어떻게 살고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100세가 될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 프로그램이 있다 이 말이죠. 자연에는. 있는데 이걸 프로그램을 모르니까 우리는 함부로 살다가 힘들고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금 그 인생을 지금 시간을 지금 허비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풀어내는데 100세 인생 지금 오늘부터 공부를 시작을 할 테니까 뭐든지 물어라. 다 풀어가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100세 인생, 100년 인생을 사는 것은 우리가 멋지게 사는 인생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냥 생명부터 가지고 목숨부터 가지고 밥이나 떠먹다가 100년 동안 뭐 이렇게 갖고 저 게이트볼 치다가 이게 안 비틀어지려고 수영하다가 이래가며 100년 사는 거는 그거는 100세 인생이 아니에요. 아주 추한 인생을 사는 거라고. 할 일이 있어야 된다. 어른이 되면 어른이 될수록 후배들을 위해서 모범적으로 할 일 하며 살아야 되고 그 밑에는 그 밑에를 위해서 할 일을 하면서 살아야지 그게 100세 인생을 건강하게 훌륭하게 살고 이 세상을 떠날 때 그럴 때 천상에 올라가서
우리는 큰 신으로서의 이 지상을 이끌어줄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풀어갑시다. 예.